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벤트들을 전부 총정리해드리고 어제 진행된 비전 토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네임 옥션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정 단위로 본인의 닉네임을 공개 경매를 붙여서 파는 일종의 경매 게임입니다. 다만 들어가는 재화는 메이플 포인트로 진짜 돈이 들어가는 경매이기 때문에 웬만한 닉들은 경매에 올리는 것이 손해입니다. 판매자의 등록 수수료가 5%이고 경매 종료 후 닉네임을 받을 때도 판매자가 수수료 3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닉네임을 파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경매 갬블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추 스페셜 슬러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운영진 분들이 음식 만들기에 꽂힌 것 같습니다. 20레벨 차이에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으면서 출석을 하는 이벤트로 보상에 마약 버프를 올리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일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19번의 참여를 하는 거라서 이벤트 난이도는 방학 때 나왔던 난이도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냥만 하는 이벤트라면 갬블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사냥을 할 때 추추 스페셜 부스터가 떨어지고 이것을 사용하면 100초 동안 경험치를 더 주는 몬스터가 소환됩니다. 월드당 하루에 10번만 사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경험치 관련으로 피드백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경험치를 주는 수치가 많을 경우에는 유니온을 키울 때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드당 10번이라서 본 캐릭터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익은 추름 열매도 사냥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주던 마약 버프에서 추가로 마약 버프를 더 주는 개념으로 현재 나와 있는 헥사 스탯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보이는 능력치 중에서 3개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식이라 기존의 어빌리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갬블의 재미가 없죠? 4. 카케 구로이마주. 3개의 능력치는 수치마다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등급의 확률이 20%로 엄청 높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원하는 스탯을 뽑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는 스탯이기 때문에 너무 광기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갬블의 메커니즘은 광기가 기본입니다. 목숨을 건 광기에 빠진 갬블은 언제나 파멸로 나아가기 때문에 심신 단련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추가 스탯 자체는 일성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스탯을 2개 정도는 킵한다고 생각하면서 갬블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헥사 스탯의 맛보기 수육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일일 미션을 마무리할 때마다 경험치 포인트와 추추 스페셜 부스터를 받을 수 있고 출석 3번을 채울 때마다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어 잼스톤 200개에 경코잼 10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방학 유입 유저 중에서 아직 생존자가 계신다면 나머지 코어 강화를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추 스페셜 선물 상자에는 소레르다 1개와 극한 성장의 비약 1개가 들어있습니다. 누적 완료 보상은 계정당 1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어리 브로의 황금 마차가 8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극한 성장의 비약 3개와 마네킹 2개가 주어지는 출석 보상으로 생각보다 경험치 쪽으로 괜찮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출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2주간은 출석을 안 해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겹치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29,800 메이플 포인트를 지급하시면 3일부터 일주일마다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10억 메소를 메소마켓에서 바꾸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가치가 상당해서 구매해서 부캐에게 줘도 정말 좋은 보상입니다. 다만 아케인 심볼 교환권은 아케인 리버 지역의 심볼을 교환해 주는 것이라서 어센틱 심볼 교환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어센틱 심볼 교환권은 직접 어센틱을 붙이거나 심볼 교환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센틱인지 알고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태섭이라서 표현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어서 혹시나 본섭에서 바뀌면 공지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드링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드링이 최대 4레벨에서 5레벨로 한계점이 높아졌습니다. 4레벨 시드링에 생명의 연마석과 메소를 넣으면 확률적으로 5레벨 시드링으로 변환되는 갬블입니다. 10% 확률로 한 번에 되면 5억 메소, 100% 확률로 안전하게 하려면 50억 메소. 4. 카케 구로이마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연마석이 현재 최고의 보상
보스인 카린과 칼로스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이라서 연마석 자체도 초반에는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50억 메소를 지급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레인트링은 4렙과 5렙 차이가 지속시간이 5초 늘어난 것이라서 생각보다 차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95억 메소대로 순항하던 리레린이 지금은 200억을 넘어서 폭주 중입니다. 물론 방학 때 몰린 엄청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상태라서 돈이 진짜 많은 분이 아니라면 리레사렙 급의 시드링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시드링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게 메이플이니까 너무 급하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컨티링에 공마 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레링 웨폰링과 비교해서 입지가 줄어들었던 컨티링도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리레링 웨폰링 조합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컨티링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착용하면 스페셜 코어처럼 자동으로 터지기 때문에 편의성은 단연코 원탑입니다. 결론은 현재 시드링은 과열된 광기라서 조금은 관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마석이 낮은 확률로 드랍된다고 공지에 적혀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도 이미 연마석을 살 만한 분들은 전부 사랩은 가지고 있어서 시드링의 시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몬스터 라이프가 조합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몬스터 라이프는 나중에 비전 토크를 정리할 때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DJ 맥스 콜라보 아이템이 캐시샵에서 판매 중입니다. 3만원 상품에 마약 칭호가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칭호만 경매장에서 계속 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나온 칭호랑 동일하지만 경험치 30%가 진짜 크기 때문에 사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엘 클리어 칭호가 불티 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비전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실장님이셨던 김창섭님이 디렉터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원기영은 메이플 총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뤄진 메이플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했던 몬스터 라이프는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겨울에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해서 농장급의 스펙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문 기술 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과 명장의 유지 조건이 영구화로 변경될 예정이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소망했던 개인 채집 필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올 패치로 9월에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숙련도 삭제를 언급하신 것을 보면 전문 기술의 허들을 낮춰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 완화를 말하는 것을 보면 농장도 삭제 후 완화된 시스템이 들어올 것 같지만 일단 마지막까지 방심은 미은입니다. 10월에는 전투 스펙 능력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스공이 다양한 스펙 효율을 알려주지 못해서 이 세계의 마이스터들 분들이 만든 환산 계산기로 스펙 효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인게임 내에 스펙 지표가 정확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전투력만으로 파티 모집을 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11월에는 직업 리마스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직업 언급 없이 한 개의 직업을 리마스터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직업들이 마음속 룰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이 리마스터가 될 것 같나요? 4. 카케 구로이마주 12월 방학 시즌에는 새로운 마스터리 코어와 공용 코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리마스터로 많은 인원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겨울 방학 때 추가될 신규 6차 스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뉘앙스로는 이미 제작에 착수한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소외받은 직업들이 보완을 받는 6차 스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정리해서 말하는 비전 포크라서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나쁘지 않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밸런스 패치로 이분이형들을 조금 달래주는 패치가 진행되면 민심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벤트 정리 및 비전 토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직업 리뷰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